고이 소비 작전 간단 레시피 첫 번째로는 오이와 참치캔이 만난 무한 오이였는데요. 오늘은 두 번째로 바로 일본식 오이 피클 오이 아사스케를 만들어 보겠습니다. 지인이 텃밭에서 키워 나눠주신 오이인데요. 그 중에 3개 정도 골라서 깨끗이 씻어서 준비해 주세요. 껍질은 다 벗기지 말고 이렇게 띄엄띄엄 벗기겠습니다. 꼭지랑 꽁무니도 자르고요. 오이 손질은 이게 끝이에요. 간단하죠? 이제 오이 아사스케 액을 만들 거예요. 물 200ml에 설탕 1.5큰술, 소금 1작은술을 넣어줍니다. 거기에 식초 1큰술을 넣어주면 청량감이 더해져서 더 맛있답니다. 그리고 다시마 작은 걸로 넣고 기호에 따라 매운 고추도 작게 잘라 조금 넣어주세요. 아사스케는 근방에서 먹는 절임 요리를 말하는데요. 지퍼백에 준비해둔 오이 넣고 절임액을 부어 공기 빼고 냉장고에 보관하면 3-4시간 후면 물론 드실 수 있고요. 하루 정도 지나면 잘 절여져서 더 맛있게 드실 수 있답니다. 이제 냉장고에 고고! 먹기 좋게 썰어서 술안주나 반찬으로 먹고요. 또는 이렇게 나무젓가락에 꽂아서 팔기도 한답니다. 수분과 염분은 동시에 보충할 수 있어서 더운 여름에 열사병 예방하는 간식으로도 딱이에요.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.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.